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최근에 반등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둔촌주공 계약률 보니까 70%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헬리오시티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헬리오시티 매수 적기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헬리오시티가 기사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2022년 9월에 팔사형이 23억 원대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15억 원대 매물까지 나오면서 8억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붙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13대책 이후로는 조금 반등해서 제가 시세를 보니까 18억 정도에 대부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하반기에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이죠.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단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이제 하락 거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겠죠. 둔촌주공 청약이 시작되면서 헬리오시티에 대한 말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둔촌주공보다는 살짝 상급지로 이제 헬리오시티를 보는데 둔촌주공 분양가가 비싼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헬리오시티 매매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봤었죠.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팔사형 분양가가 12억에서 13억대 형성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자 비용이나 옵션 비용 이런 것들 포함했을 때는 사실 1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헬리오시티에 15억 원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전달에 3채밖에 안 팔렸던 게 뭐 13채가 팔리고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5억 원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싸다라고 느끼는 가격인 것 같긴 하죠. 그런데 둔촌주공 계약률이 70% 이하로 나오면서 지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전매 제한이나 뭐 실거주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폐지하는 마당에 지금 둔촌주공 계약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심리들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다시 이제 얼어붙는 느낌이 들죠. 둔촌주공과 입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헬리오시티는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락동에 이제 헬리오시티는 위치하고 있고 신축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서 사실 갭투자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이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전세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이제 매물들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곧 풀릴 걸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그 헬리오시티에 투자 수요가 있던 것들이 잠실동으로 좀 옮겨가게 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18억 원대 가격은 13대책 이후에 기대감에 따라서 잠시 반등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적정한 집값을 한번 따져보면 이제 월세 수익성과 금리를 비교해서 이제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이제 월세 수익률이 4,8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예금 상품 6, 7%대 금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6%로 따지면 4,800만 원 이자를 받으려면 집값이 지금 한 8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한 8억이 돼야 이걸 임대인이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제 4,800만 원 월세 수익률과 같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 형성한다라고 봤을 때는 헬리오시티는 한 12억 정도가 지금 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좀 따져서 집값이 어느 정도 가 적정한가 여부를 좀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적정 집값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당분간 강동을 포함해서 강남에 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는 전세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매매가격 하락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